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서 도면 해독을 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페르틸지를 가지고 먼저 가상을 합니다. 지금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가설물이 있고, 여기 있는 파이프, 이번 파이프는 이렇게 밑에 플랜치가 없어요.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뭡니까? 여기는 페르틸지. 이걸 밑에 바닥을 까는 거예요. 이걸 까는 이유는 가상으로 여기가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시트, 방수, 아스팔트 계량 시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 이거를 먼저 작업을 하는 걸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선생님 복수 한번 봐요. 하이버 기본입니다. 안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작업화, 작업보. 분명히 그날 12월달에 겨울이지만 엄청 더워요. 왜? 여기서 다 같이 불로 다 녹이기 때문에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장갑도 이런 장갑 좀 여유있게 많이 챙겨오세요. 그 다음에 반팔을 입었다 하더라도 꼭 토시를 끼셔야 돼요. 왜? 화상을 입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바로 여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평면 들어오시면 지금 그림하고 똑같죠? 자, 오른쪽에 여기가 제일 넓고 이쪽은 제일 좁죠. 그 다음 파이프 위치는 여기죠. 상관없는 뭐. 그러면 이 부분에 먼저 아스팔트 페르틸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아스팔트 페르틸지 먼저 살짝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려있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넘기세요. 이렇게 넣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타카 칠 때도 여기, 이 면을 기준으로, 여기는 튀어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조금 튀어나간다 하더라도 이쪽 면을 기준으로 잡고, 자, 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손바닥을 눌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박아주세요. 자, 맞추고. 자, 됐죠? 여러분들 이런 거 튀어나와도 상관하지 마세요. 왜냐면 잘라내면 되니까. 자, 먼저 이 바닥까지 잡고 똑같이. 자, 손바닥을 이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들. 자, 굴지 않도록.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냥 손으로 누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양, 이 면 잡아줍니다. 최대한 많이 비비세요. 똑같이. 자, 칼은 절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됐죠? 컵판 하나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판 튀어나와 가봅시다. 페르틸지의 목적은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딱 드라이에 약간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은 여기를 다 잘랐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시간 안 걷습니다. 그냥 바닥만 보호하면 되는 거니까. 모서리 자 이 부분을 날 잘라내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칼로 여기 됐죠? 똑같이 됐죠? 자, 이 부분은 자, 여러분들 주자로 400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 맞죠? 400. 또 여기도 400이 나올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폭을 400으로 해서 먼저 잘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얹어놓고 쏘세요. 그 다음에 모서리. 밀어주고, 최대한. 밀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기 쉬운데, 자, 선생님 그냥 한번 보세요. 이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울고 있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바로 밟으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로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밀착만 잘 되면 되니까 무조건 밀착만 잘 되면 됩니다. 이렇게 안 맞아도 돼요. 자, 이쪽 부분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이쪽 모서리만 확실히 잡고요. 자, 이거 부족하면 이렇게 맞춰주세요. 약간 튀어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모서리 확실히 잡아주고. 자,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죠? 세죠? 상관없어요. 그냥 박으세요. 자, 펠트지의 목적은 여기 가슴물로 보호하는 데밖에 없습니다. 자, 주보 여기 그냥 박으세요. 이해하시겠죠? 손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이 부분. 이 부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쏘.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놓고. 자, 지금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감독관을 부르세요. 저 이렇게 했는데 상관없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잘못됐다 다시 해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서리 같은데 꾹꾹 눌러주시고요. 종이는 찢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떠 있는 것보다 흘러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바뀐 게 이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가 옛날에 플랜지가 있었는데 플랜지가 없는 이유가 말 그대로 여기 이음새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자, 여러분들 자르고 남은 거 있죠? 그냥 쉬워요. 테이프 선생님 조각 좀 더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지. 자,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유리테이프로 하면 되냐 그러지 마세요. 시험장에 분명히 처음 테이프로 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아서 여러분들 이걸 붙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감독위원님이 채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다 뜯어낼 거예요. 제대로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확실히 말아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둘 튀어나갔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자, 여기다 놓고 자르면 되겠죠? 그냥 지금 그대로 잘렸죠? 여기 도면을 보세요. 여기 벽에서 700, 여기서 500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줄. 자, 페인트 마카, 흰색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벽에서. 자, 700. 보이죠? 500.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700, 500. 됐죠? 여기에 이 파이프를 가운데 놓고, 자, 테이프 붙이기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붙였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잡고 천천히 그 다음에 또 반대편 항상 이 위치가 가운데 센터 우드로 잡고 셋 불안하면 좀 더 붙이세요. 선생님은 한 8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잡고 왜냐하면 작업을 하다가 내가 부딪혀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8개로 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3회 정도 안 움직입니다. 기동 안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있어 나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펠트 작업을 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시험 점수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모자도 쓸게요. 셋다마 열리죠? 맞죠? 사실 겨울이라 하더라도 모자를 쓰고 해야 됩니다. 어떤 감독관님은 더우니까 모자를 벗어라. 사실 그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채점 항목에 안전모를 쓰고 작업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작업한다 하더라도 반팔에 긴바지, 작업화에 토시에 안전모 꼭 착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펠트 작업은 정확하게 몇 분 나왔어요? 16분. 16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2시간 10분 동안 하세요. 제일 먼저 마카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보강 부위 자르고 컴판 자르고 이런 식으로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용량에서 붙입니다. 붙이고 마지막으로는 실리콘으로 옷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훨씬 쉽습니다. 왜? 내가 어디를 잘라서 얼만큼 잘라서 어디 부위를 붙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알면은 모든 가에서 Z까지 다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장 채취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펠트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